산 야구방망이를 든 남자가 도로 한복판에 나타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재환. 재환은 태강그룹 둘째 아들이면서 거의 망나니 중에 최상급 망나니입니다. 얘 왜 이러는지 알아봅시다. 한편 이번 보직 인사에서 제외된 이덕성 회장의 차남 이재환 상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남았대? 아, 이 사회 얼마나 남았냐고! 저거 안 보여? 벌써 끝났대잖아. 이미 큰오빠 본부장 진급 다 결정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래? 닥터 프리즌. 미치겠어. 큰오빠는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어떡하긴 뭘 어떡해. 재환이 입장에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인데. 그런다고 길바닥 한복판에서 난리치게 놔둬? 잠깐만 기다려봐. 본부장님 전화 안 받습니다. 너 조심해. 그냥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자신을 째려보자. 저런 초파리 같은 새끼가. 다시 추격전을 벌이는 이재환. 그리고 그를 걱정하는 이 남자 이재준. 아, 빗길에 교통사고들 많이 나는데 한번 사고 나면 또 막 치명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비 오는 날 운전하는 동생이 주차하겠습니다. 안 죽고 다칠까봐 직접 천국에 보내주려는 형 이재준. 그리고 형이 보내준 킬러 등장. 하지만 이재준은 가까스로 상황을 벗어나고 하필이면 이 부부와 뱃속의 아이가 참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임산부를 수술하게 된 천재의사 나이제. 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그게 그 선생님 찾아오라고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재환은 난동을 부리는데요. 당신이 나이제냐고. 하필이면 그 상대가 예, 누구시죠? 나이제. 너 나 모르니? 나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승질이 들어온 사람이란 걸 알게 된 이재환. 야, 이 도라이 자식아. 너 응급의학센터가 왜 응급의학센터인 줄 알아? 네 동생 얼굴에 난 이 코딱지만한 스크래치. 죽어가는 임산부를 냅두고 자식아. 자신의 동생을 치료하라는 이재환. 응급의학센터 우리 꼰대가 만들었어. 아, 내가 그랬구나. 이 병원재단 이사장 아들이야 이 자식아. 하지만 나이제는 정말 의사 새끼라고 먹물티 내는 거냐? 나이제의 어? 먹물티에 지금 나 협박해? 나가! 쫄아버린 이재환. 그래, 야 어디 한번 해보자.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내가 책임지고 네 의사생활 끝내줄 테니까. 자본의 힘을 보여주는 이재환. 이 새끼야. 어, 얄미운 새끼. 너의 물로 한마디만 더 해. 진짜 한마디 더 할까봐 나가버리는 나이제. 하지만 태강그룹의 힘으로 나이제는 결국 의사 면허를 정지받게 됩니다. 그 의료 과실로 환자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건으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네 의사 생활 내가 책임지고 끝장내준다. 아, 얄미워.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제는 의사 면허 정지와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몇 년 후 태강그룹 사회사고가 서서울대미 퇴학에 대한 강제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서서울 교도소에 의료과장으로 지원한 나이제. 아, 이분이 우리 선과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의료과장님인갑지. 아, 예, 나이제입니다. 아, 그리고 최동희 아이고 예. 교도소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의료과장 선민식. 저희 소에서 나 선생님을 모시기엔 좀 과분하신 분인 것 같아서 말이죠. 저 돈 벌자고 여기 지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나이제에게서 소름 끼치게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던가. 자신과 비슷한 느낌을 받은. 예, 맞습니다. 선민식. 저도 잠깐 이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한편 나이제의 원수 이재환이 탄 호송 차량. 누가 봐도 의도적인 차량 전복 사건이 일어나고 재환의 앞에 한 저승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나 누군지 기억해? 나이제. 나이제? 너 이제 죽었다. 그리고 갑자기 이재환의 목을 찌른 나이제. 아니, 이건 의학 드라마에서 한 번씩 나온다는 그 숨쉬게 해주는 그거? 내 몸에 손가락 하나 못 댄다고 했잖아 이 핑딱 새끼야. 의료 과장이 도착하기 전에 넌 100% 죽어. 어? 왜냐면 말이지 내가 널 여기 이송 가능할 정도로 먼저 쳐놨거든. 무서워. 얼른 그 의사 불러. 안 됩니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결국 이재환의 수술은 나이제가 60, 집도하게 되는데 기분이 어때? 이재환에 의해 죽게 된 부부들. 무섭지.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하늘.
너도 살려달라고 애원해봐. 그대로 맛보게 해줌. 나 이제 싫어. 질질 짜는 이재환, 그리고 그의 형을 만나는 나이제. 재환이 때문에 의사 면허 정지까지 됐었던데. 복수하려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테고. 자기가 남들한테 준 고통이 어떤 건지 똑같이 느끼게 해줄 생각입니다. 선고받은 3년 동안 귀유도 형 집행정지도 가석방도 없을 겁니다. 뭐 원하신다면 좀 더 묶어놓을 수도 있고요. 자기 의료과장으로 여기 나전생이 제격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두 의료과장은 공존하게 됩니다. 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할 거 없어. 아직 태강하고 얘기가 끝난 것도 나 선생을 믿는 것도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저도 과장님 안 믿는데. 파국이다라는 표정을 뭐? 짓고 있는 여보, 선민식. 이거 무슨 서류들 같은데요? 나이제는 선민식이 저지른 비리를 수집하여 그를 협박합니다. 네, 초대장은 잘 받으셨습니까?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그냥 오셔서 축하주 한 잔 따라주시면 됩니다. 교도소 사람들 앞에서 내 후임으로 인정해달란 말인가? 네, 과장님. 빠른 태세 전환. 거기 어딘가. 아니, 미안해서 어떡하지? 거기 못 갈 것 같은데. 또 태세 전환. 2주 전에 의료과장 채용 면접에 오기로 했던 친구가 자꾸 납치를 당했다고 우기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 이재환이 교통사고. 자네가 계획한 거지. 선민식의 반격이 시작된다. 김상춘과 나이제의 관계를 눈치챈 선민식.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게다가 날벼락을 맞은 김상춘. 김상춘은 조직의 보스이자 나이제와 협력 관계이죠. 나이제를 돕기 위해 차량 전복 사고와 출자자 명부를 훔쳤습니다. 밤에 군것질이라도 한 거야? 혈당 수치가 왜 이 모양이야? 나 안 왔으면 죽을 뻔했겠구만. 어? 죽을 뻔해서 움직이지 마라.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선민식. 눈알을 박아버리기 전에. 둘은 담판을 시작합니다. 이 친구야,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게 있어. 재벌, 정치인, 경제사범, 향정, 이른바 범털로 불리는 VIP들만 따로 관리해서 특별관리사동이라고 부르죠. 그 특별관리사동 VIP들 인수인계 해달라는 겁니다. 교도소 가는 길에 해장국 잘하는 집이 있는데 한 그릇 할 텐가? 네, 반주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그리고 바로 뒤통수를 치는 선민씨. 나이제가 김상춘이 널 먼저 찾아왔다고? 예, 나이제가 먼저 날 찾아와서 이재원을 같이 빼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이제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되기 위해 살인교사죄로 복역 중인 조폭 수계와 공모를 했다. 선민식은 원래 이재준의 라인이었습니다. 지금 나오신 방향엔 이사장실밖에 없는데 뭐 이사장으로 갈아탄 겁니까? 더 좋은 카드가 있으면 보여주시든지. 그리고 통수를 치려 한 걸 바로 들킨 선민식. 오일라 이사장 왜 찾아가신 거예요? 어?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이재원이 형 집행정지 시켜주겠다고 약속이라도 하시고 오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법무팀장님 선민식입니다. 아, 선과장님. 아까 제가 전해드린 USB 파일 말입니다. 뭔가 착각하신 모양이네요. 전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다. 통수 치려다 통수 맞은 선민식. 받은 적이 없다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상담 중이라서요. 당황한 선민식. 모이라 측은 선민식이 아닌 나이제에게 손을 뻗는데요. 나이제가 노리는 게 우리 재환이가 아니라 선과장이라는 거야? 선과장 저격하는 걸 도와주면 우리 재환이를 형 집행정지로 빼낼 가능성도 있다는 다음 병원의 출자자 명부를 빼앗긴 선민식은 나이제에게 쫓겨날기에 처합니다. 이 서류봉투에 든 거 출자자 명부 아니지? 어떻게 알았지? 죽어라 아닌 척을 해보는 나이제. 출자자 명부는요? 지금 갖고 계십니까? 사실 나이제에게도 출자자 명부는 없었습니다. 너 선생이 원하는 건 내가 형 집행정지를 받고 나가면 그때 드리리다.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불어. 낙장 불입입니다. 하은병원의 출자자 명부가 드러나면 선민식의 비리가 즉각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선민식에게 치명적인 자료이죠. 그런데 분명히
출자자 명부가 나이지의 손에 없었는데 기회를 들었는데 이 서류는 분명히 출자자 명부다? 내랑 손잡는 게 어떻소? 혹시 김상춘이 나이지한테 보낸 서류 봉투 안에 든 게 증거가 아니란 말이야? 증거는 무슨 증거? 증거가 뭔지 알고나 있는 거야? 화음병원 출자자 명부. 나이지의 출자자 명부가 밑장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선민식은 곧바로 김상춘을 습격합니다. 당신을 사문서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한 짓입니까? 카메라 끄라고 했습니다. 아빠 안 부르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얘들아. 그리고 잔혹하게 딸이 보는 앞에서 영상 통화를 트는 선민식. 얼짱 선민식. 당신 아빠가 보낸 서류가 뭔지 알겠죠? 네. 도대체 이 둘의 싸움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김상춘 씨 어디 있습니까? 이제부터 무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다 큰 어른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싸울 거야? 나이지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진짜 복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3년 전 버러지 같은 놈, 네가 감히 날 저격해? 선민식이 저격했던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을 빼내기 위한 허위 진단서에 덤탱이를 쓰고 나이지가 희생이 된 것이죠. 진단서 작성을 주도한 건 장민석 응급센터장이었는데요. 덤태기는 아이제가 다 뒤집어 쓰고. 그럼 그놈이 노리는 게 이재환이 아니라 나였던 거야? 과장님께서 조작시킨 허위 진단서 때문에 나이제 의사 인생이 끝장이 났으니까요. 마지막 숨통도 끊어주는 게 예의겠지. 과장님, 그건 좀 미련한 놈들일수록 확실하게 밟지 않으면 다시 기어오르는 법이야. 민식은 나이제를 그냥 죽여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죠. 승부장이 시킨 겁니까? 하지만 가만히 당할 맞습니다. 나이제가 아니죠. 미안하게 될 수 없어서요. 그럼 전 지금 당장 내보내드리죠. 대춘 씨가 들고 있던 이 칼로 배꼽 우측 지점을 밀고 들어가면 근육과 복막을 찢는 칼끝이 그물막 동맥을 손상시킬 겁니다. 그럼 김상춘 씨는 지금 당장 외부병원으로 이송조치될 거고 그 중국엔 조직 내 서열다툼 우려한 자상 정도로 보고되겠죠. 나 선생이 직접 해달란 말이요. 그럼 나도 나 선생이 원하는 걸 드리리다. 그리하여 김상춘의 형 집행정지를 해주기 위한 의사로서의 고급 사시미 스킬을 시전합니다. 김상춘 씨 긴급 수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외부 병원으로 이송시켜도 되겠습니까? 뒷박친 선민식. 나이제는 자신에게 힘을 줄 또 다른 인물에게 접근합니다. 아! 내가 이 개털이라가 이 교도관들한테 꼬장 좀 죽여야 되는데 네가 내 밥 좀 대줘라. 바로 이 사이코패스가 나이제에게 힘을 줄 인물의 아들이죠. 유사관광으로 5년 받으셨네요. 간헐적 폭발장애 진단서, 만성간염 진단서. 에, 준비 많이 하셨네. 아, 이번에 당신이 그리고 파워풀한 자기소개를 보여주는 나이지. 도착선 들이받고 대기업 총수 아들에게 환상적인 10초 자기소개를 보여준 나이지. 어디 더 불편한 데는 없나? 어? 이게 먹혔을까요? 우선 진정서부터 제출하지. 아니, 그 의사로 가죠. 이게 통했다고? 안에서 밥 안 줘? JH 철강 김 회장 아들 김서구 구속 집행 정지를 나이제 과장이 준비한다고? 잠깐, 얘는 왜 이 꼴이 되었어? 나이제를 절망으로 빠뜨렸던 이재한의 황제 감옥 생활도 살펴볼까요? 야 나이제, 난 언제까지 접견 안 시켜줄 건데 이런 수박 씨발라 먹을 놈아. 역시나 패기가 살아있네요. 부탁하잖아. 아니 그럼 아무도 못 건드릴 방으로 좀 보내주시죠. 역시 네? 재벌이라 대우해주는 나이제. 좀 비켜봐. 삭신이 쑤셔가지고 좀 지지하겠으니까. 나이제는 그에게 최고급 룸메이트를 배치해줍니다. 아, 야야. 감방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는 고급 방이고요. 심심할까봐 가마도 태워줍니다. 나 하나, 너 하나, 따구? 너 하나.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남자 이재환. 한편 사이코패스 재벌 2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신경계 및 정신과적 이상을 만들어서 양극성장애 판정을 받게 할 거야. 각종 약물 조절과 시술을 통해 멀쩡하던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나이제. 나이제가 미리 투여해놓은 약물에 의해 쇼크가 일어나는데. 아나필락시 쇼크입니다. 환자 빼내세요. 에피네프린 주세요. 빨리 서둘러요. 김서구 씨. 김서구 씨.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싶었지만. 김서구 사건 정식 조사 시작해. 지난 3년간 구속 집행정지, 형 집행정지 전수 조사 시키고 나이제와 관련된 진단 섞는 놈들 이름 싹 다 긁어오라 그래. 그런데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수사할수록 나이제가 아닌 선민식이 위협받게 되겠죠? 나이제가 모이라 쪽에 붙은 줄 알고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이제가 기획한 거라면? 예? 나이제가 김서구 진단할 때 동원했던 과장들 공통점이 뭔 줄 알아? 선민식이 정민재 의원 저격할 때 허위 진단서에 서명했던 그 과장들이라는 거야. 예? 나이제 그놈 생각보다 위험한 놈일 수도 있어. 과연 나이제의 큰 그림은 도대체 어디까지 그려놓은 것인가? 나오장 그 꼴이 뭔가? 그 피는 또 뭐야? 과장님은 이기기 위해서 남의 손에 피를 묻히죠. 저는 제 손에 피를 묻힙니다. 지켜야 될 사람 피로 낭자해져서 온 주제에 나를 이겼다는 건가? 오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줄게. 누가? 제발 얘네들 좀 말려줘! KBS 갓꿀잼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매주 수요일 목요일 KBS2에서 방영됩니다. 12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 사랑해요 KBS.